자, 그림에서 보면 AB 높이가 전체가 2가 되는 거고 밑변은 1이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입니다. AB를 N등분한 점은 오른쪽 그림 같이 나타냈다. BC에 대해서 평행하게 끈한 선분 생각해 볼까? K번째 선분 생각해 보자. 그럼 얘를 BK, 얘가 CK다. 자, 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만큼 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N만큼 오는 거잖아. 맞죠? 이 비례관계가 BK, CK 요 길이랑 밑에 1이랑 얘랑 얘의 비가 될 거고. 그렇다면 BK, CK를 어떻게 표현할까? 또는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1을 N등분하는 거니까 이첫 번째는 N분의 1이겠죠? 길이가. N등분 잘랐으니까. 두 번째는 N분의 2가 되고, 세 번째는 N분의 3이 되고, 이런 관계식으로 볼 때, 얘는 N분의 K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넓은 대 적읍시다. 리미트. BK, CK가 n분의 k, n분의 k의 제곱, 식은 다 됐네요. n분의 1이 필요하죠, 옆에. 이 파이는 잠시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 파이를 앞으로 보냅시다.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인데, 우리가 구분구적법으로 또는 정적분 정의를 표현할 때는 개수가 몇 개여야 되겠다? n 개여야지만 그 리미트 n 개의 조각을 아주 잘게 쪼개요라고 말을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1에서 n-1이잖아. 개수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n분의 k에서 k가 0부터 n-를 해도 구분구적법에서 왼쪽, 오른쪽이 같았지. 근데 1을 0으로 바꿔줘도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수식에서 그 값에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 0을 하나 추가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개수를 n개로 만들어줬고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n분의 1은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2파이 이 부분은 뭐가 되겠다? 0에서부터 1까지 x 제곱 dx. 적분하면 3분의 x 3승에 0, 1 되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 부분은 이해되죠?